LNG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SK하이닉스가 이와 관련해 언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발전소를 왜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기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놨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스마트 에너지 센터라 명명한 LNG 열병합발전소는 M15 공장 바로 옆 부지에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인근 주민 반발에도 8천억 원이나 들여 굳이 복수의 전력망을 갖추려는 이유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13분 정전에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일본 도시바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가발전을 통해서 동시수전을 하고 무정전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 생태계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발전소가 대기질에 미칠 영향, 구체적으로 말하면 광화학 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로 바뀔 수 있는 질소산화물입니다. SK하이닉스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기 방지 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원대 문윤섭 교수가 이를 적용해 대기 확산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700m 지점도 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가중률이 계절별로 0.01에서 0.2%의 미미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맥시멈으로 나왔을 때 기본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4ppm 이하로 만든다는 게 지금 모델 결과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최대로 나왔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발전소 건설로 1년에 질소산화물 205톤을 배출하게 되겠지만 각종 저감 사업을 통해 이보다 많은 229톤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 LNG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된 상태로 오는 11일 흥덕구청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